여기에서 어딘가요? 비밀입니다. 비밀인가요? 네. 진짜로? 비밀의 숲입니다. 아, 비밀의 숲? 예. 네. 비밀의 숲인데, 네. 지금 저기, 감사합니다. 입구부터, 네. 멧돼지 출몰 지역 경고문. 근데 뭐 소문에 듣지 않니? 네. 뭐, 그, 멧돼지가 나타나면 뭐 어떻게, 뭐, 퇴치한 방법이 있다면서요? 멧돼지는, 네. 갑작스러운 거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아, 그런가요? 정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멧돼지가 자, 출몰을 했다. 차! 네. 차! 야! 네, 믿고 우리가 그러면 네. 비밀의 숲을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예. 나무가 쓰러지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와, 시원하네. 이럽니다. 처음 봤어요. 그렇죠. 제주도가 꼭 바다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나무들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다 누워있네. 이 보면 나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기에 새생명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쭉 새로 청소년 나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다 지붕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이름처럼 정말 비밀의 숲에 걸맞는 숲인데 오늘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면서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숲. 나무가 쑥쑥 뻗었어. 야,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진짜. 저거 뭐야, 저기 여기 왜 있어? 야, 저거는 라이브 찍자. 이거 해야 돼요. 우리 SNS로 이건 해야 돼요. 라이브 찍어서. 무조건 해야 돼. 예. 이건 우리 이제 영화예요, 저거. 이거는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비밀의 숲입니다. 비밀의 숲. 근데 지금 엄청난 걸 발견했어. 엄청난 거. 저 뭐냐면 폐가, 폐가 탐험. 치유의 숲 아니에요. 비밀의 숲이에요. 비밀의 숲. 치유가 되지 않아요. 이 숲 한가운데. 그렇죠. 폐가 가요. 가봐야 되지 않겠나요? 고부 잡고 나 가야죠. 그럼 제가 가나요? 형인데? 찍어야죠. 저는. 형인데요? 찍어야죠. 저는. 내가 동생인데요? 고. 저 혼자 가나요? 예, 갑니다. 같이 가면 찍을 수 있죠? 아닙니다. 갑니다. 출동! 제가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찍고 있을게요. 아, 예, 지금 고부장이 출동하고 있어요.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거기 조심하세요. 네. 오, 네. 그 문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고부장! 고부장! 왜, 왜? 뒤에 누구 있어? 뒤에 누구 있어? 왜, 빨리 와! 왜, 뭐, 왜, 빨리 와! 빨리 와! 왜, 왜, 왜? 뒤에 누구 있어? 빨리 와! 왜? 아, 진짜 왜? 예. 자, 이렇게 해서 고부장의 예, 폐가를 어떻게 사전 답사 해보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근데 진짜 정말 예. 쎄합니다. 저 의자는 뭔가요, 의자? 벤치 같은 게 있는 것 같던데. 무슨 의자요? 의자가 없었나요? 의자 있었어요. 맞아. 갔다 오세요.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근데 여기를 보면서 저는 좀 뭔가 짠한 마음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없는 숲에서 어떤 쉼이 될 수 있는 이런 집 한 채가 딱 있는 게 저한테 어떤 위안이 돼서 인생샷을 여기서 한번 찍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한번 사진 찍어. 그럼 동생이 도망쳐 온 동안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렇죠. 감동을 느꼈습니다. 네,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로컬에서 뮤지션으로 끝까지 살아남고 힘내라는 의미의 포즈를 취하겠습니다. 온통 미끼. 여기는 지금 아까는 뭔가 비밀의 숲 느낌이 나는데 이번에는 좀 몽환적인 느낌이야. 마치 여기가 이 세상이 아닌 듯한 고부장. 오. 와. 오. 와, 지금 여기가 왜 비밀의 숲인지 알 것 같아요. 와, 온통 지금 녹색으로 다 지금 그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인증샷 안 찍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찍어야죠. 네. 인생샷을 또 찍읍시다. 아, 뭔가 경건해지는.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기가 바로 천국의 문이죠. 안 알려, 예, 알려드려야죠. 어, 역시 비밀의 숲이네요. 전파도 비밀인가요? 안 터집니다. 예, 지금 안 터져. 아쉽지만 예, 전파가 안 터져서 SNS로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스. 이 한 계단 한 계단 걸으면서 그 속세에서 어떤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나는 솔직히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모든 용서를 빌었는데 다른 분을 만났네요.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그렇죠. 다른 분을 네. 막상 저희가 천국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네. 여기는 천국의 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절과 그리고 여기 아주 비현실적인 비밀의 숲을 잇는 어떤 관문 정도이라는 거 저희가 대신 체험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는 이 과정이 더 천국이었어요, 저희. 아, 그렇죠. 네, 폐가와 주라기 공원이 있던 힘들고 무서웠 그런 네. 신기한 것 이러면서 그렇죠. 어떤 그런 모든 게 정화가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오히려 속세로 전 연결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비밀의 숲이 노리는 원하는 바가 아닌가 반전이었네요. 하게 됩니다. 역시 비밀의 숲입니다.